박수정 씨를 만나봤습니다. 제목이 사랑의 온도잖아요.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만큼 네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가 이제 온도예요. 이런 타이밍의 다른 우리 다른 표현으로 온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. 두 분 이렇게 첫 만남이 아니시잖아요. 네. 네네. 유연석 씨께서는 따로 연락이 없으셨어요? 그분께서 지금 굉장히 여장하시는 것 같으셨어요. 여장하시는 저희에게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으셔요. 네. 각자 상대방이 파트너라고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. 뵙기 전에는 사실은 설레였어요. 굉장히 설레였는데 이제 막상 딱 리딩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함. 키스는 찍으면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? 키스신이 있다까지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질문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감독님과 새벽 2시에 다 큰 남자 둘이서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부여잡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, 저렇게 하는 게 좋겠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, 저는. 굉장히 남사스러웠습니다. 로맨스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 거,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한밤에서 두 분이 제대로 로맨스 연기를 펼치고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. 양세종과 사랑하면서 진짜로 심쿵한 적이 있다. 네. 괜히 제가 다 떨리는데요.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거죠, 현진 씨? 세종 씨 많이 실망했나 본데요. 저 할게요. 아니야, 오해야. 아닙니다. 다음은 양세종 씨 차례. 나 서현진과 함께 사랑하면서 진짜로 반한 적이 있다. 네. 세종 씨 굉장히 자신만만했는데요.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그때. 야. 믿었던 세종 씨 맞아. 아니, 얘 잘못했네. 아니 잘못했어 이거. 너 지금이 진심 마음 진 뭐 어떻게. 아니야 진짜. 아니 진짜 잘못했어. 게임은 어디까지나 게임인 거 아시죠? 작가님께서 그 이상은 씨의 언젠가는이라는 가사가 우리 드라마 같다고 하셨거든요.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 우리 그때 사랑했더라. 사랑하고 계신 분, 사랑했던 분들, 사랑할 분들이 다 공감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드라마가 끝난 후 나에게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. 연애하고 싶은 누나? 잠들어 있는 연애 세포를 깨워줄 감성 멜로드라마 사랑의 온도. 잠시 후도 놓치지 마세요.